우리만 안녕. 반가워. 우리가 만나던 게 어느덧 와 벌써 언제야. 너랑 처음 만난 게 너가 1호 학번이니까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네. 진짜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만 늘 얘기하지만 정말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빛이 나는 그런 동생이었고 팬텀싱어에 나와서 너를 봤을 때도 너무 빛이 났었어. 와 정말 같은 교수님 제자로 사실 그렇게 많이 친하진 않았지만 팬텀싱어의 연을 맺으면서 너랑 이렇게 오래 평생을 함께 같이 하게 됐는데 내가 뭐 오늘 좀 고발할 게 많다. 많은 분들이 뭐 고우림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치킨 먹을 때 닭다리는 내가 먹을게. 닭다리는 내가 먹을 거고 그 먼저 가져가지 말았으면 좋겠네. 그리고 다른 뭐 고우림의 단점 많은 분들이 원하실 거야. 내가 한번 기억해 볼게. 고우림의 단점. 이게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야. 너무 애가 단점이 없어.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동생 라인이잖아. 그래서 이제 사실 초반에는 이제 팬텀싱어 할 때는 내가 너의 기분을 좀 많이 상하게 했던 일들이 많았지. 막 남들은 이제 질타라고 좋게 얘기하지만서도 사실 정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던 적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레스텔라 결성 이후에는 이제 비하인드 카메라가 없으니까 정말 카메라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다양한 이 보이지 않는 눈빛들이 오갔을 텐데 그 모든 과정들을 잘 받아주고 또 진실되게 너의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또 지금에 와서는 진짜 미안하기도 해. 내가 뭐라고 너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은 5년이 지난 지금은 내가 배울 점이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그때도 배울 점이 더 많았는데 뭔가 그때는 좀 고집이 좀 셌고 뭔가 좀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그때의 우리미에게 너무 미안하고 지금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도 나를 팀원으로 받아줘서 진짜 고맙고 나는 할 말이 미안하다 고맙다 밖에 없다. 아 진짜 뭐랄까 이제는 눈만 봐도 웃기고 요즘에는 진짜 뭐랄까 가장 우리의 그 뭐랄까 그 애정도가 많이 올랐다랄까? 정말 이제는 눈만 봐도 좀 믿게 되고 눈만 봐도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고 딱 그 단계인 것 같아. 지금 딱 5년째 접어들면서 서로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너무 감개무량하고 그리고 진짜 오늘 생일이 오늘 생일인데 내가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도 우리 엄마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정말 너는 유일한 존재고 정말 우리에게 온니 고우림 뿐이야. 베이스는 아무도 없어. 만약에 너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에더라도 우리한테 베이스는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말 걱정하지 말고 포레스텔라는 오직 고우림, 조민규, 배두은, 강형호 이 네 명이서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또 늘 사랑한다. 고우림 사랑해. 사랑해요. 우리 마 너무너무 축하해. 생일 축하하고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좀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그만하세요. 안녕. 아니요 컷.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스타일의 배돈입니다. 오늘 이 영상 정말 찍기 싫었는데 에이 누구 좋으라고. 우리마 생일 축하해. 끝. 네. 이제 팀 활동 같이 한 지 벌써 이제 5년 차인데 다섯 번째 같이 축하하는 생일인가? 아무튼 그러네요.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랑 함께 생일도 같이 하게 됐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는 단순한 이제 작게 하는 팬미팅이나 뭐 생일 축하 파티가 아니라 아주 큰 데서 많은 분들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미가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오늘 뭐 노래도 되게 많이 준비했다고 하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한 걸로 아는데 삑사리 내지 말고 이미 한 번 난 거 아니야?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아주 아주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잔뜩 보냈으면 한다. 이만 늘 고맙고 늘 사랑하고 그리고 늘 좀 배우는 것도 많은 그런 정말 멋진 동생이어서 같은 팀원이어서 고마워. 생일 축하하고 스펠님들 그리고 울림님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르셀라 둘째 강효호입니다. 우리마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이렇게 우리가 없어도 이렇게나 많은 분들께 이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상황 너무 너도 감사하겠지만 우리 멤버들도 되게 감사한다고 또 전해드리고 싶고 되게 막내 포지션으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그리고 말을 못하는 것도 많을 텐데 이렇게 참고 많이 이 형들의 리드를 잘 따라와줘서 너무 생일이지만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네. 보자. 일단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내가 빼먹은 것 같아서 너무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되게 우리 네 명 모두 이렇게 돈독한 그리고 정말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정말 피가 섞인 형제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고 이제 뭔가 개인 혼자 우리미를 혼자 두고 이렇게 어디에 내어놔도 이제 너무나 자랑스럽고 전혀 이제는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기대를 하게 되는 그래서 공연도 사실 되게 궁금하고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정말 티켓팅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참석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근데 너무 대견하고 그리고 또 부럽기도 한 그런 큰 동생인 것 같아. 매번 우리가 지칠 때마다 이렇게 음식들 다 차려주고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눈치 보면서 장난도 치고 그런 왠지 그런 기억들이 갑자기 이게 스치기도 하고 네 우리 멤버라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 형을 비롯해서 이 세 명의 형들이 잘 부탁한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고 좀 낯간지러운데 되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고
고맙다.